네. 시장도 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시자마자 몇 분까지 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드릴 말씀이 없었어. 없어서. 아, 반대군요. 저는 많아서 네, 그래서 저처럼. 예, 충분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지금 뜨뜻미지근해가지고 특별한 이슈도 없고. 주식 시장과 관련된 금융 시장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좀 많았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불나고 아, 그러죠. 그런 것들 예, 예. 좀 그런 것들에서 이거는 뭐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넘어가고 일단 시장을 보게 된다면 진짜 네. 그야말로 골디락스예요. 근데 내리면 걱정되고 올라가면 또 환호하고 이런 느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냥 골디락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골디락스죠. 네. 예. 엄마 곰, 아가 곰, 아빠 곰, 애기 곰, 네. 그곰세 마리 중에 뭐 침대도 큰거 있고 네. 아주 작은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뭐 수프도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미지근한 거 그렇죠. 그 중에서 가운데 거 그게 이제 그 골디락스죠. 그렇죠. 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우리가 않다고 해서. 이제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럼요. 지표도 골디락스, 뭐 실적도 골디락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미리 눈높이를 갖다가 적당히 낮춘 것도 어느 정도 그렇죠. 주요했고요. 예. 그래서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도 많대요. 소장님. 예. 네.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엄살이 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항상 그 패턴이었으니까. 예. 지난주 이제 또 시장 갖다가 어느 정도 안정시키면서 골디락스를 끌고 왔던 결정적인 지표가 이거죠.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자, 우선 수치 보시면은 시장 컨센서스는 6.2에서 6.6? 딱 중간 6.4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아주 시각적으로 이쁘게 그림을 만들어놔서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만, 이거 2005년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렵은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이렇게 쿵 추락했죠. 14% 위에서부터 6%대까지 쿵 추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두 자릿수 다시 회복했다가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왔는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국이 아직도 6%대로 성장을 한다. 이게 이제 그거하고 몇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학자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해외 아이비들 가운데 유스 아이비들 가운데에도 6%대 못 믿겠는데 그렇죠. 뭐 예.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얘기하는 아주 과격한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연착륙도 이런 연착륙이 없죠. 너무 정말. 이쁘죠. 그래서 네. 저는 위에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쁘게 뽑았다. 아주 예쁘게 뽑았다. 그냥 그대로 보면 되죠, 소장님. 여기에 뭐,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그대로 보시죠. 그대로 네. 보고, 그대로 보기 싫은 분들도 그대로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 뭐냐 하면 시장에서 이 실적이나 무슨 뭐 통계치가 믿음직스가 못하다, 뭔가 자꾸 이렇게 왜곡된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마사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나 혼자 시장에서 괴로워집니다. 왜냐? 그냥 똑같은 차트, 똑같은 지표 보고 판단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 어떤 진위 여부, 신뢰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왜? 나 혼자 의심하면은 나 혼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그렇게 무슨 이런저런 뭐 보면은 주식 관련한 그 채팅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이 종목은 말이야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 가치가 좋건데 왜안 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쳐다봐주고 관심이 그래요, 없으면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래 좋다 중국 좋다라고 인정해주고 지금은 그렇게 고만고만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게 지금 위로 예를 들어서 아래로 조금씩 하향하는 저 그래프가 그렇죠. 위로 튀는 모습, 조금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겠으나, 뭐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골디락스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네. 오늘 할 말이 특별히 없다라고 하셨던 게제 생각에는 네.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시장 얘기보다는 네, 그런 그냥 얘기 뭐 쪽으로 해야 종목들의 되지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주가 또 가장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예. 종목들 혹시 굵직굵직한 주목하고 종목들이 계세요? 많죠. 네. 네. 이제 뭐 명석행크 이제 독심술까지 맞췄나요 제가? 다행이군요. 관심법 옛날 김영하 했던 이제 나르게 생겼어요. 공중부양하게 생겼어요. 그러겠어요. 이제 얼마 그래서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종목들이 많은데다가 이게 또 이제 한번 보시죠. 이런 거죠. 캐터필러가 주목됩니다.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저 삽자루 경기. 전 트럼프 관련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관련지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예. 중국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거예요. 네, 그렇죠. 굴착기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건설 관련한 장비들이다 보니까 중국의 인프라 구축이나 무슨 뭐 부동산 쪽이 조금 그거 하면은 얘도 가는데 위클리 차트입니다. 위클리 차트니까 우선 캐터필라 이것도 다우의 한 종목이면서 상당히 이렇게 실적 시즌 때마다 관심을 끄는 종목이죠. 왜냐? 건설업 쪽에 어떤 동향을 살펴주니까.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선 우리가 최근 시장을 갖다가 이거는 작년 1월이고요. 작년 1월, 2월 쿵쿵쿵쿵 했던 거 기억나시고 네, 네, 네. 얘는 좀 안 좋았다가 10월 달에 제롬 파월 뭐 중립금리 함창 벌어 해서부터 시작했던 금리 급락 시절이 이까지 왔고 그러니 아직도 얘는 보면 전형적인 차트가 베어마켓 랠리죠. 네. 약세장 중에 반등.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하 구름대와 하락 추세선.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실적이 예. 중요합니다. 이게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여기서 만약에 매출 전망을 딱 하향한다든지 중국에서 별로 돈이 안 되네요. 이런 소리 하면은 중국 아까 보셨던 지표는 상당히 마사지가 됐다고 보는 네, 거고 네, 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제 앞으로 확인하는 거는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네. 시장이 그렇게 활력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궁금한 거는 보잉이죠. 네. 자 이때가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항공사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네. 저 51선, 200일선 아직은 200일선 지지가 있는데 보잉도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네. 자 또 하나 이제 팡 중에서 아마존 궁금하죠. 아마존도 현재까지는 뭐다? 베어마큐 랠리죠. 베어마큐 랠리인데 위클리 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좌우지간 그동안 쿵 올랐던 거에 대해서 얘도 개별 종목이다 한번 끄어봤습니다만 얘도 어쨌거나 38.2% 어라운드에서 또 그리고 구름대 하단이 지지력을 발휘했고 돌았고 그런 상황에서 얘가 그럼 전고점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제일 좋은 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위클리로 보니까 이렇죠. 작년 2월, 2018년 1, 2월 그때 시장 그렇게 충격받을 때도 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쭉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네요. 그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그러고 나서 얘는 이만큼 왔죠. 이만큼 왔으니까 얘도 지금 거래량은 이렇게 이른바 예, 줄어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현재 미국 가운데서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얘도 그래도 소위 말하는 반도체 주인가요? 반도체 주면서 여기는 그거죠. 클라우드. 클라우드 관련. 그 클라우드 서비스와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는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한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대상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기술주 그리고 유통 중에서 가장 핫한 아마존. 여기다가 보잉은 뭐 다 여러분들 아실 거고 예. 그리고 좀 인프라 쪽에 산업적 개통을 볼 수 있는 캐터필라 모두 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주다라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후반까지 이거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차트 자리를 보니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자리가 꽤나 많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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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래서 예. 저도 지금 방송 준비하다가 조금 그거 한 게 요즘 뭐 채널 K에서도 그러고 다른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그래도 지금 같을 때 주식 양감 언제 갑니까 이런 소리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불리시한 뷰를 네. 했더니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맨날 못 가다던 저 친구가 간다니 제일 불안하다. 항상 그래서 의견이 바뀌어질 때가 문제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 들어서 몇 집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네. 눈에 띄는 댓글 중에 인간 지표 이진우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이런 소리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어쨌거든 좀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그 2300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인간 네. 지표가 되셨군요. 네. 아니 어느 쪽으로나 휴먼 인덱스가 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댓글 다신 분은 아마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오버했던 대목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작년에 제법 채널K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네네. 제가 그래도 흐름을 잘 짚었다고 자부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참 이거 못 간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시장 간다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간다고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상당히 시장이 네. 좋았던 걸 기억에 남고 이번에는 흐름이 이제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러면 제가 그럼 이렇게 좀 뒤집어서 질문 드려보면 네. 좋은 것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죠. 지금은 좀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럴 제가 벌써 있잖아요. 주식도 없는 포지션도 없는 상황에서 뷰를 갖다가 강하게 외쳤기 때문에 이제 뉴스 중에도 좋은 것만 네. 보려면 그럴 수도 돈 있잖아요. 돈 태우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돈 실려있으면 이제 악재는 예. 듣고도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네. 않고 들었어도 네. 안 되고 네. 좋은 것만 그러니까 좋게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말씀 안 하신 쪽이 있어요. 뭐죠? 중국도 얘기하고 네. 이 신흥국 다 얘기하셨는데 일본 쪽 얘기가 없었어요. 아, 일본? 네네. 일본 혹시 일본 쪽은 나쁜 게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별 얘기가 사실 없고 저는 요즘 들어서 일본 얘기한 건 뭐 이제 북한 지원되면 북한 도와준다면서요. 거기까지. 네. 네. 예. 그렇죠. 일본이 잊혀진 지 꽤 됐죠. 네네. 금융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잊혀진 지가 얼마나 있었나 싶어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제 뭐 BOJ 통화정책 회의 연준 FOMC하고 22 통화정책 회의는 우리가 막 달력에 체크해가면서까지 기다리는데 네. BOJ는 언제 했냐? 네. 요즘 들어서는 한국은행 금통위보다도 더 존재감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금통위 그래도 지난 목요일날 그래도 시장 좀 나름대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요. 일본이 재밌습니다. 최근에 이제 볼만한 기사는 그거예요. 지난 주말 BOJ 일본은행이 장기채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친구들 뭐 거의 하도 채권을 많이 사들고 있어갖고 네. 그 엄청난 JGB 시장, 일본 국채 시장에 딜러들, 브로커들 할 것 없이 전부 손가락 반지가 몇 년째죠. 그렇죠. 네. 자, 10년 초가 25년 이하 국채 1,600억 엔 규모로 뭐 기존 매입 규모보다 200억 엔을 줄이겠다. 25년 초가 하는 국채는 400억 엔에서 또 100억 엔 줄이겠다. 이 정도인데 자, 이렇게 했더니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초장기 금리가 BOJ가 덜 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금리는 오를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최고치 연합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얼마나 올랐길래 최고치일까? 뭐 딴 거 보지 마시고 10년물 보시죠. 네. 0.66BP 올라서 -0.0208.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입니다. 네, 저게 이제 최고치예요. 그래, 저기 그러면 저건 뭐였겠다? 0.66이었으니까 0.66BP였으니까 여기다가 66 더하면은 66을 더 빼면은 뭐 -0.27 뭐 이런 네, 정도에서 네. 저 정도 이제 올라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YCC 일드컵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뭡니까? 수익률 곡선을 갖다 자기들이 통제해서 10년물 금리를 갖다가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안에서만 묶어두겠다고 얘기해왔죠. 그런데다가 어떻게 먹고 살아? 예. 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네네. 이 기사 한번 보시죠. 뭐 여러 매체 기사 가운데 가장 이렇게 파악하기 쉽게 이렇게 기사를 쓴 일일이 기사를 한번 캡처해봅니다. 닥치고 주식 사들이는 큰손 일본은행. 이거 ETF 사들이겠다고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전에. 해마다 예. 이제 6조엔 네. 정도의 ETF. 6조엔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60조? 60조. 조금 60조. 좀, 60조 그렇죠. 정도. 예, 그 정도 되죠. 예, 예. 네. 아 많다. 자 예. 그랬더니만 지난 3월 일본은행의 보유잔액은 28조엔이 해가지고 도쿄증시 일부 우리 코스피에 해당하죠. 시가총액 4.7%를 들고 있고 이런 페이스로 사가면은 내년 11월 2020년 11월에는 전체 한 6% 정도를 보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GPIF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예, 예. 일본의 연기금이죠. 여기도 제낄 것 같다. 이제 니혼계좌의 신문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국영이에요? 예? 국영기업인가요? 대부분 그 신문을 갖고 있는. 저렇게 되면 이제 네. BOJ가 어지간한 상장기업의 네. 다 대주주예요. 그렇죠. 대주주가 네. 이제 그 지분율이 한 12 안에까지만 들어가면 대주주로 분류하나 봐요. 일본에서. 네. 어지간한 것은 다 대주주 행사를 하는데 OECD에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조금 우려하는 모습, 시장의 기회를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제 국회에서 보고한 바로는 18,000엔, 니케이가 18,000포인트 하여하면은 보유주가 시총에서 장부가액을 밑돈다. 니케이 잠깐 보시죠. 네. 여기에요. 18,000.
여기 먼저. 저 밑인데요. 예. 지금 이제 2만 천 정도인가요? 2만 2천. 2만 2천.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유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뭐 BOJ 자체가 뭐 손해 난다. 뭐 또 돈 찍지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애나 궁금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뭐 이런 상황에 그렇게 했는데도 달러의 환율이 거의 안 움직였어요. 네. 보시죠. 일간 차트. 일간 차트 보시면 안 움직였다. 그렇다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숨 좀 돌릴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덜 사도 그런다고 해서 달러의 환율이 막 N이 강해진다거나 그렇지 않고 고록저록 버텨줄 수 있겠지 않느냐. 즉 바깥에서 글로벌리 진행되고 있는 이 골디락스 장세가 BOJ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숨 돌리게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네요. 근데 요거 재밌죠. 지난 1월 3일 날 일본장 열리기도 전에 한 7시 50분 아침 8시쯤에 시드니장에서 네.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08엔 무너지면서 104엔까지 훅 내려가 버렸는데 104엔 때 후반까지 네. 그러고 나서 금방 회복은 했죠. 회복은 했는데 그때 뭐 애플이 조금 매출 전망 하향치 뭐 하향 조정 뭐 이랬다고 해서 그때 이제 결국 이게 이 정도에 대해 이렇게 움직일 만한 여건이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었죠. 깜짝 놀랐는데 그냥 금방 회복은 했습니다만 저 상황에서 이제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는 네네네. 그런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나타나는 이유가 이른바 알고리즘 네네네. 그리고 또 시장이 좀 얇을 때 뭔가 크리티컬한 손절 라인을 갖다가 건드리는 순간 여기저기서 그냥 주인들은 다 자고 있어도 기계는 돌아가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본이 또 5월 달 초면 한 열흘 놀잖아요. 네. 아마 BOJ 재무성 관리들 중에는 돌아가면서 사다리 타든지 뭘 해가지고 저 출근해서 당직 써야 될 거예요. 플래시 크래시를 막아줘야 되니까. 뭐 이거는 뭐 그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요즘에는 기계 흐름, 알고리즘에 대한 그 얘기들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나 모르게 그 부분이 터치가 되면 너무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순식간이니까. 그런 점이 좀 걱정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시장의 이른바 딜러나 매니저들 가운데의 일종의 시장의 뭐랄까요? 오래된 속설이 주문 실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한번 찍었던 레벨은 언젠가는 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요즘에 그 말 들어서 걱정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연초에 104엔 한 104.70, 80 찍었을 때 야 이러다가 연내 저 진짜 달러엔 104엔 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했었어요. 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한 3, 4개월 그래서 장이 잘 버텨주니까 이제 그런 소리는 잊혀지고 있는데 네네. 아마 그래도 일본의 재무성 관료들 같으면은 우리가 하는 이런 얘기 다 그 친구들도 알아요. 그렇죠.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사다리 타기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동안의 원인이 될까 봐. 예. 일본 동경 외환시장 거기도 예. 크죠. 네. 동경 외환시장이 혹시 휴장하는 동안에 혹시 또 시장이 얇은 가운데 뭔가 이렇게 충격이 나올까.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고 괜히 5월 가서 잘 버텨오던 시장이 꺾이면은 지금까지 속성으로 봐서는 N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김에 되게 오랜만에 일본 시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앞으로 저희가 당분간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점들 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이제 이건 보시죠. 네. 달러엔 월간 차트입니다. 지금 뭐 여기 뭐 85년부터 95년 까지 10년에 걸친 플라자 합의 얘기, 뭐 역플라자 합의 얘기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 재밌는 얘기는 내일 저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녁에. 네. 함께 하세요. 네, 예, 저를 네. 또 불러 주셨길래 네. 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안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하고 지금 시간 네. 시간상 요 부분 보시죠. 네, 네. 이때 뭐냐 말이에요. 금융위기까지 뭐 이런 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거든요. 자, 근데 2013년 4월은 여기입니다. 지금 커스를 잘 봐주세요. 2013년 4월은 이미 달러의 환율이 75엔대 뭐 80엔 밑에서부터 거의 100엔까지 훌쩍 이미 다 올라선 상황이에요. 그때 뭔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2013년 4월에 구로다 하루이코가 ADB 총재 즉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 하다가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총리 되면서 다시 한번 불러서 BOJ 네. 총재를 앉혔고 첫 통화정책 회의 때
2년 내 보는 통화 두 배에서 1년 동안의 CPI 기준으로 물가 2% 오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구로다 특유의 구라를 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먹혔었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2%씩 CPI 기준으로 2%씩 물가가 오르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만큼 풀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갖다 붙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 시장의 금리, 국채 수익률 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거는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이분은 신이신가 보네요. 물가가 2%씩 예. 오르는 세상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도 2% 네. 금방 내지는 그보다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 내지는 그 밑으로 묶어두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비싸게 사주겠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시장의 이른바 프론트러닝 내지는 시장의 선제성이에요. 이때 노다 총리, 민주당이 처음 집권했다가 완전 엿박과 먹고 뻘짓만 하다가 중의원 해산하는 순간부터 시장은 날아갑니다. 왜? 집권당 바뀌겠구나. 다시 자민당으로 가겠구나. 아베 당수가 총리 되겠구나. 아베는 그때부터 세 가지 화살을 외치고 있었으니까 시작도 아닌데 여기 있고 구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2년 내 2% 뭐 어쩌고저쩌고 두 배 하는 그 쇼를 할 때까지는 벌써 시장은 다 와 있었던 거예요. 니케이도 다 올라가 있었고. 그 다음 이 못 올라가는 이걸 갖다가 결국 뭐로 열었느냐 하면은 2년을 기다려준다면 2015년 4월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놓지 그것도 못 기다리고 1년 반 만에 또 이렇게 판때기를 들고 나옵니다. 3년 30조 뭐 3배 이번에 3으로 갖고 왔어요. 벌써 여기서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지죠. 네. 처음에는 2라는 숫자로 도배를 했다가 두 번째는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3, 30년, 3배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QQE2예요. 2차 양적완화 뭐 2인데 2탄인데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일본은 그때 이후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날부로 후생성이 GPIF 그 연기금한테다가 채권 비중 60에서 35%로 줄이고 주식 비중 12에서 25%로 연기금한테 위험자산 투자하라고 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를 채권 11에서 15, 주식 12에서 25% 늘려라 하니까 해외 투자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M 팔고 유로 사든지, M 팔고 달러 사든지 그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니까 엔화 약세. 그렇게 해서 나왔던 이 달러엔 환율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올라왔던 달러엔 환율입니다. 그때 이 구로다의 희희낙낙하는 모습인데 그것도 이게 그것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도 컸고 그렇게 갔다가 원래 또 다 까먹고 그때는 구로다 죽을 맛이었고요. 그 이후로 구로다가 사라졌습니다. BOJ도 사라지는 기간이. 말 안 하니까 예. 이제 좀.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를 예. 보시면은 지난달 말인데 지금 뭐 캔들이 하나 더 추가돼도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니까 네. 지금 뭐냐 시장이 지금 당장은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됐습니다. 아마 저 달러인 차트만 봐서는 이 골디락스가 의외로 오래 될 수도 있다. 오래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현재 우리도 1140원이고 네. 이제 걱정했는데 네. 1140원에서의 골디락스를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달러 원도 위클리로 보니까 은근히 강해요. 오른쪽 끝부분만 보시죠. 은근히 강합니다. 그때 제가 미어서 뭐 다이아몬드라서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이아몬드 결국 위쪽으로 열리는데 천천히 가네요. 급하게 가는 장은 아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4월 중에 워낙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런 것인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배당금 역송금이 일단락되고 나서 네. 이제 환율 움직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에너지나 어떤 분위기는 환율이 지금 예를 들어 1140이다. 그래서 아래 위로 20원, 1160원 쪽하고 1120원 쪽 어느 쪽을 먼저 터치할까라고 본다면 그래도 위쪽으로 자꾸 가려는 경향은 느껴지네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가 결국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300 내지는 그 이상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이 장에서 자꾸 이 속도가 자꾸 늦춰지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확실하게 좀 약해져 줘야 되는데 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오버라는 그거 네네네네. 트위터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왕자의 게임처럼. 게임 오버 하고 나서부터 조금 이렇게 한숨 돌리고 노는 것 같아요. 아니면 딸내미한테 그 이방카한테 뭐 이렇게
저기 넘겨주려고 이제 슬슬 벌써 시작하는 뭘 넘겨줘요 소장님? 예? 뭘 넘겨줘요 소장님? 그것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방카. 아 진짜요? 예.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겠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좀 결론을 내려주자면 당분간 좀 이런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폈던 종목들 예. 실적 한번 확인하는 그렇고. 정도의 예. 주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내일이죠. 내일 또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시고 또 해외 네. 설명회도 있으시니까 예. 그때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